입니다. 24번째는 컨트롤 플로우예요. 러스트는 엘릭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랑의 어떤 펑셔널 기능을 특징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컨트롤 플로우입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자, 메인 펑션에서 my number는 5이고 만약에 my number가 7과 같으면은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그만두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뭘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턴 값이 없어요. 자, 이게 컨트롤 플로우입니다. if가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 플로우인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if를 그렇게 op만큼 쓰질 않아요. if 대신에 다른 걸 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좀 이따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은 if와 else if입니다. 7이면 이렇게 하고, 6이면 이렇게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죠? 5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걸 출력하게 되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if 문장인데, 다른 if 문장도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이거 뭐냐니까, if에 조건을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umber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그리고 number는 0보다 크고, 이두 조건을 다 만족할 때, end, end, 연결 두 개를 하고 있죠. 이 end, end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end 연산자와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조건과, 그리고 이런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니까 매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매치가 이게 바로 펑셔널한 부분이고 얼랑에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if 문장을 주로 펑셔널에서는 매치를 이용해서 처리해요. 그래서 my number, 네, my number가 제로이면은 이렇게 하고 1이면은 이렇게 하고 2이면은 이렇게 하고 if 문장하고 똑같죠? if my number equal 0이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if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지금 에러가 떴습니다. 왜 에러가 떴느냐니까 이렇게 됐죠. non exhaustive pattern 그죠? 그러니까 뭐가 커버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if 문장을 할때 어떤 식으로 했나요? if 문장을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이거는 모든 경우, my number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괄하느냐? 밑에 있는 이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0이면 이렇게, 1이면 이렇게, 2면 어떻게 하고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my number가 UH잖아요. 그 UH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다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좀 전에 봤던 에러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요 에러 메시지, 요거는 보시면은 요거 일단 지워놓을까요? 보시면 요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죠. 패턴 U8 max not covered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수학의 수학, 수학에서 2의 8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몽땅 다 얘가 처리를 할수 있진 못하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간단해서 U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에서 255까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다 여기 있는 이러한 이걸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치에서 다 처리가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0과 1과 2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처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수학입니다. 중급 1년차 수학에서 다루는 알지브라 기초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 내용이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econd number 해서 요 리턴 되는 값을 새로운 variable에 담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에 있는 경우와 다른 점이 뭐가 다르나요? 얘는 print line은 리턴 되는 value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를 리턴합니다. 텅빈 투퍼를 리턴하죠. 그죠? 근데 얘를 담는 그 리턴 되는 값을 어딘가 따로 variable에 바인딩 하진 않죠. 지금 이 예제는. 그죠? 그런데 밑에 예제는 어떻게 되나요? 뭔가를 리턴하고 그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my number 얘가 0에 할당되면은 second number는 제로가 될 것이고
5가 되면은 세컨 넘버라는 variable은 10이 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은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세컨 넘버 하면은 뭔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이 출력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variable에 담는 경우, 바인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 좀 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패턴 매칭이 들어있는 거. 패턴 매칭인데 말 그대로 패턴 매칭. 위에 지금까지 봤던 것도 패턴 매칭입니다만은 특히나 패턴 매칭스럽죠. 그래서 이 투플입니다. 투플이고 이 투플과 이 투플이 매칭이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매칭되는 건 클라우드와 WAM이니까 클라우디와 WAM 여기에 매칭되겠네요. 여기에 매칭되어서 이걸 출력하게 되겠죠. 그죠? 패턴 매칭. 밑에 또 다른 예제 나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이고 이번에는 오고 트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패턴이 둘 다 str이었죠. 얘는 랩 str. 레프 str이고 밑에 있는 것도 레프 str이에요. 그런데 투펄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데이터 타입에 서로 다른 타입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투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i32가 됐고 그리고 얘는 불린이에요. 불린.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서 매칭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뒤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if 문장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고 그리고 얘를 만족할 경우 얘를 여기다 담아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 매칭 위에 패턴 매칭하고 완전히 달라요. 위에 패턴 매칭 이 부분을 볼까요? 여기서 패턴 매칭할 때는 이 스카이에 들어가 있는 값과 클라우디라고 하는 str이죠. 이 두 개를 서로 매칭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if sky equal cloudy one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and가 되겠죠. and temperature equal cold 이면은 그럴 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sky equal equal 해서 여기다 무슨 a 하고 equal equal 해서 b 해서 여기서 a는 어떻게 하고 b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까 어떤 경우도 서로 매칭이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다시 내려와서 이 경우에는 이 칠드런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왔어. 이 칠드런이 다시 칠드런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얘는 얘와 매칭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위에다 A, B라고 적었네. A, B가 아니라 Z. A가 스콰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템퍼러츠도 마찬가지 템퍼러츠 되고 다음에 여기서 뭐 스카이를 어떻게 쓰고 또 뭐 템퍼러처를 어떻게 쓰고 등등등등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A, B라고 했던 것은 취소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자, 이 경우에는 왜 에러 또 있나요? 이거 살려놨군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칠드런은 칠드런과 일치하고 메리드는 메리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만 뒤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이해되시죠? 패턴 매칭입니다. 마찬가지 얼랑에서 가져온 특징입니다. 얘는 다 얼랑이에요. 얼랭 혹은 지금은 엘릭스에서도 쓰고 있죠. 당연히 엘릭스. 지금부터 얼랑이라고 하지 않고 엘릭스라고 할게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엥, 왜 이렇게 뭐가 빨갛게 떠나요? 뒤에 뭐가 살아있는 게 있나요? 없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메인 펑션이 없네요. 메인 펑션이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매치 컬러에서 RGB. RGB는 투플입니다. SRT2 세 개로 구성되는 투플이고, 얘를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할당하냐니까, R이 이 경우에 매칭해서 R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B가 이 경우에 해당되면은 이걸 쓰겠다는 것이고, G가 이 경우인 경우에는 이 G를 써서 뭘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irst, second, third variable을 지정을 하고, 다음에 각각의 값을 지어 넣으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패턴 매칭이에요. 똑같은 패턴 매칭. 다음 메인입니다. 다음 예제 my number 1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에러가 떴어요? 뭐라고 떴느냐니까 match arms have incompatible types라고 하는 말이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tch arms have incompatible types. match arm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타입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let A. 그래서 A는 I32. 해서 뭔가 우리가 3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let B. 얘는 str. let str에서 여기다가 hello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든 A는 I32가 들어야 되고, B는 let str이 들어야 됩니다. A가 I32도 들어갈 수가 있고, STR도 들어갈 수가 있고,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variable은 그 variable이 바인딩된 그 variable에 할당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특정해야 돼요. 특정.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some variable이라고 하는 variable이죠. 이 variable은 어쩌면 I32가 들어가게 되고, 어쩌면은 LFSTR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some variable 얘는 type error가 돼버려요. type error.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재밌죠?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자, 다음 밑에 예제를 봅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뭐가 좀, 자, if my number가 10이면은 마찬가지, 8이 되고, else, 이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안 되는 type error죠. 그죠? some error는 어쩌면 I32가 되고 어쩌면 STL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러스트의 규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 경우는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variable을 만들어서 이 8을 여기다 담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variable을 만들어서 이 경우에 담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아무 이상이 없죠? 그냥 새로운 variable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32 in variable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STR인 variable이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이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이두 개가 동시에 종립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A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은 어느 한 시쯤에 반드시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있어야 되지 동시에 두개 장소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 물리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중급 1년차 물리 수업 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치 펑션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인풋을 만약 인풋이 4이면은 인풋의 값을 number라는 variable에 담아서 그 variable에 담은 값을 여기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예제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